와, T1의 조합이 뭐 탑에 캐넨이 들어가긴 했지만 꽤 많이 봤던 밸런스 신경 쓰면서 라인전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네. 게임이 좀 답답해지게 될 경우에는 메이킹적인 불안함이나 사이드 주도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단단하게 운영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양 팀의 1세트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분명히 아지르가 여전히 정말 그 특유의 다재다능함을 통해서 인기 픽인 건 맞겠지만 체급 자체가 좋은 픽이 아닌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엄청 취약할 때가 있어서. 예. 일단은 장막을 봤으니까 세전에도 뛰어올 순 있는데. 네,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어떤 타이밍인가요? 근데 기절? 근데 버티며 턴 연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역으로? 역으로 한번 공격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한번 버티면서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포탑거리를 어쨌든 벗어나서 그리고 제보씨가? 근데 결국 이렇게 밀려나면 그냥 엄청 손해거든요. 아. 그리고 여전히 압박이에요. 아, 또 갑니다. 결국 T1이 나르를 그냥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명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메가나르 타이밍이긴 한데 결국에 힘이 빠지거든요, 메가나르. 그러니까 화는 뭐 메가나르 때는 때려버리네요. 이게 어떡해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일단? 메이데이! 가운데! 메이데이! 메이데이는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스펌을! 이 플레이에 확신이 있었던 것도 보통 공식, 정석적으로 한쪽에 유충을 가면 한쪽은 드래곤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위는 비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에 자신있게 들어있던 T1이 먼저 킬을 얻어냈고 자, 바텀 쪽에 버티고 있는 캐리어 쪽으로 궁거와 지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능숙한 캐리어. 단단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상처가 깊어지면 되게 세게 때리네요. 먹었는데 일단 상당히 많이 때려보는데 저 버티나요? 이걸 넘겨받고 실비가 왔는데요. 덤블러들도 그래도 때렸죠. 때리면 왜 잡았고 그리고 트리스타나도 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트리스타나가 와서 여기서 만약에 트리스타의 낚싯대가 불러내면서 포켓탑 가죽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메가땐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름 헤르메스야. 눈에 방독이라고 할까요? 받은 압박이 있는데 그래도 타이밍 잘 잡았죠? 네. 케넨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를 따로 뽑은 겁니다. 근데 자꾸 상대 친구들이 뭐 안 돼! 가지고 간다는 말이냐고 아무리 외쳐봤자! 안 기준을! 근데 뒤로 아 근데 순간이동 없을 때 자꾸 밀려나는 거 자체가 되게 큰 압박이라서 좀 더 공격적인 장면들이 필요하다고 주셨고 어쨌든 상대는 탑에 투자에 많이 했고 캐넨이 잘 크긴 했었고 캐넨은 무고니까 이거 그냥 먼저 해야죠? 그냥 싸면 됩니다. 공내를 권투 이동 공내 교환 이렇게 되면 미드는 일단 트리스타나가 또 밀고 있고 자 그래 꿀열매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쪽 그대로 유지 중인데 전투를 커졌었을 때 든든히 올 수 있는 그 기반 근데 일단은 풍레와 지오가연 폭탄이 꽤나 중요한 연계인데 이게 둘 다 빠진 거라 농심도 쓸 건 다 쓴 거예요. 또 캐렌 쪽에 힘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 상대편 그냥 냅다? 하면서 냅다? 그리고 찌른 게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때리면서 갔습니다만 왜 건드리냐 심정적인 것밖에 못 보여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던지다 보면 뭐 다 피하진 못하거든요. 그리고 따로 쳐요. 와 이거 판단 지금 양동 작전인데 전령을 일단은 풀었고요. 예 막으면서 동시에 혼자 칠 거라고 지금 T1 쪽도 이제 슬슬 5천인데 일단 4천이고 이러면 막을 건 막고 먹을 건 먹고 야 중심 레드 보스 물론 T1도 저거 좀 아쉬워서 왔다 갔다 했다 한 건데 어쨌든 예. 수성 된 거죠 일단 예. 이게 T1도 저거 거슬리죠 예. 툭 치면 깨는데 그래서 미드 쪽 일단 뭐 직스 지우도 뭐 내려왔고 국어도 또 내려와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때 수성의 직스가 있습니다. 미니다르인데? 아 결국 역주행인데 아 튼들이 뒤로 뜁니다. 이러면 이제 갈 수가 없죠. 아 이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무빙? 반대쪽이 또 흘렸고 나이동으로 커버하고 와 순간 직구각을 또 위로 흘려서 야 나 직스야! 나 철거반장이야! 띵띵 뽕! 위에서! 위에서! 위아래에서! 싸먹히! 근데 빗쪽? 세 방향인데! 위로! 좋았는데. 위로! 페이커가! 페이커가! 위로! 위로! 공대를 뛰었습니다만! 진짜! 저 벽에 붙어야 전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대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어떻게! 아니 갑자기! 그리고 바로 나핀데! 아니 이게 세주환이가 옆에 있긴 있는데
그럼 실비 큰일을 해야겠다. 어때요? 이거야말로 해조인가요? 다된 바론에 김치를 얹어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새빨간 제어와드가 있긴 있어 인벤토리에. 김치 펀치라만. 바로 그냥 이러면 뭐 안 되지. 이거는 티아로 가면 실비도 냄비에 들어가는 각이라서 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팀원은 바론 요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의. 이것도 이 여러 1년의 과정이 그 1년의 과정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러면 뭐 한 번에 5천의 점프가 확 됩니다. 아 이런 거 한번 역으로 역습 이 아래 왼쪽, 이번에도 왼쪽 예. 이번에도 우리가 다 막았다. 그래서 나르신가 요리조리 예. 어, 위를 조립을 위는 비었다. 아래로 이동. 이거를 다 막았어요. 근데 이게 철라지망을 펼쳐라. 아니 어디까지 그 철라지망을 이제 나오면 펼쳐라. 오 이랬다 오너 조여라. 얼리고 이번에 이번에 땡동 드디어 아 이게 무슨 꿈이야. 아니 오너가 원통하다. 정말 판타스틱한 무빙! 철라... 잘한다? 살았어. 이제부터예요. 일단 누군가는 나가긴 나가야 된다는 거. 네. 이거 진짜 이거 몇, 레드 묻어서. 이거 도착하네요. 그러면 전사 앞이면 34초 남겨놓고 전사. 이게 전멸이 한 10-20초 남았던 것 같은데 든든 선수가 그 직전에 이런 실점이 또 나왔네요. 저런 게 딜레마가 진짜 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전멸이 있어서 한번 그래도 야 이거를 몰아서 이게 제한 시간 내에 잡을 수 있나요? 제한 시간 내에 잡죠. 잡으러 잡죠. 무조건 잡아. 죽여. 맞아요. 근데 이 다음 다음 어때요? 이 다음 어쩌죠? 오너가 나왔는데 오너가 오너를 잡았어요. 근데 피셔의 부탁이 카이팅. 이거를 일단 아슬아슬하게 하면서 오너 케넨을 잡았습니다. 아, 이게 또 기가 막혔던 게 케넨이 지지면은 다 죽이는 각이었거든요. 네. 케넨을 날렸어요. 집에 가던 거 페이크를 막았어요. 그리고 케넨을 봤어요. 100만 볼트 전진했습니다. 100만 볼트가 찍 하고 됐어요. 갑자기 전원을 내립니다. 찌직만 됐어도 다른데 차단기 바로 내렸고 바로 나와 있는데요. 탐켄티세나 비에고가 한번 받아낼 수가 있나요? 오케이. 근데 비에고가 전멸도 없고 궁도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몸으로 뚫어낸다는 얘긴데 그냥 다 때려. 아니 연달아서 전사했어요. 온갖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갑자기 풍부한 해물 라면이 네. 아 이거 진짜 순식간에 이거 아니 한 번에 그냥 사내 진미를 다 넣어서 끓이는데요 지금 시나리오인데 그거를 바꿨어요 흐름을 연달아서 하다가 여기도 와 이거를 몸으로 막으면서 케넨 위치까지 찾았고 아 이게 이런 장면 아니면 케넨 이렇게 못 잡거든요. 데미지 보시면은 아차 몇 번만 지져도 저게 아예 느낌이 다른데 할말 많아졌습니다. 위치가 재미있네요. 이거 잘못 따먹히면 네 이거 역계가 되면 쓸건 써야 돼요. 그래도 판정. 네. 골드는 계속 뒤쳐지고 있으면 점차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잡힌 걸 넘어서서 오히려 약간 불편해진 좀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데 나가서 우리 세호 씨가 먼저고 뒤에 또 내가 나를 직전 친구들 다 오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피셔. 배 넣고 배 넘어갔으면 피셔가 잡히면. 입었어요. 제가 할 것 비사. 그리고 오너가 갑자기 쏴내립니다. 갑니다 오너가. 점프. 저 오너예요. 점프. 셀비. 우리 딜러 옷으로 오너가 다 입고 있다. 그 옷은 그 옷이 아니었는데. 아 오너 막판에 코스프레 제대로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실비까지 사냥에 나섰고 에이스 일보 직전 동침 이렇게 세배까지. 그리고 바텀 웨이브. 바텀 웨이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텀으로 이제. 피니시 보자 T1! 아 사이드 쪽에서 순간적인 제우스의 어떤 크랙 플레이라고 할까요? 아군의 지원도 좋았고 거기서 갑자기 싸움이 커지면서 야 중간에 아니 이거 그냥 가버렸네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로 T1 일단 게임을 끝내네요. 캐넨을 잘 케어했었고 잘 큰 캐넨이 끝냈다. 결론은 그런데 중간에 과정도 부족했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상대편에게 데스를 더 심어주면서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시즈 후반 뒷심도 굉장한 편이잖아요. 한번 미끄러지고 난 이후에도 멋지게 복구를 했다는 게 그래프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결정적인 장면 때마다 5대5가 없긴 했어요. 뭐 제 기억에 제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세 번의 큰 사건 마지막까지 쳐도 있었다고 했을 때 그게 다 5대5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워낙 난전이나 뭐 이런 순간적인 인원 배치 판단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이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프리지. 앞에 있는 것만 먼저 줘요. 나르플 모르겠어. 일단 틀리는 너플. 나르플 쓴 것 같은데. 내가 몸을 했다 W는 던져 넣을 수 있어. 나이트. 나이트. 내 몸을 W 보러 갈게. 펜치 다이브 한번 갈래? 해도 돼, 해도 돼. 나 바꿔가지고. 가줄게. 나. 간다, 간다, 간다. 뭐야, 어디 갔어? 뭐야. 궁 키고 갔었는데. 아, 있다.